안녕하세요.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에요.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오늘의 강의 주제는 딱 붙는 소리 만들기입니다. 여러분, 연주하다가 소리가 딱 붙지 않아가지고 고민된 적 있으신가요? 저희가 이렇게 연주를 할 때마다 선생님이 소리 좀 붙여라, 소리 좀 크게 내라 라는 소리를 할 때가 있을 텐데, 과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딱 붙는 소리를 만드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줄의 장력에 관한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예를 들면 줄의 장력은 어디가 더 세죠? 브릿지 쪽이 좀 더 세고 장력이 약한 곳은 어디예요? 지판 쪽이 조금 더 약해요. 왜냐면은 브릿지 쪽은 이제 여기가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팽팽한 느낌이죠. 그래서 포르테 큰 소리를 낼 때는 이제 브릿지 쪽에서, 작은 소리를 낼 때는 어떻게? 지판 쪽에서 냈어요. 그러면 어디가 더 센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소리를 붙이는 연습도 한번 해볼 거예요. 내리말을 할 때는 활을 누르고 나서 줄이 오른쪽으로 가게 한번 눌러줄 거예요. 그래서 위치는 일단은 브릿지에서 한 1c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해볼게요. 우리 장력을 조금 더 느끼기 쉬운 솔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줄을 누르면 줄이 좀 들어가죠? 들어간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 거예요. 좀 무게를 올려야지만 이 줄이 내려가면서 옆으로 밀려요. 그래서 얘를 옆으로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. 내려서 꽉 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으로 가보세요. 그럼 지금 끽끽 소리가 나잖아요. 그거를 저희가 반복해서 한 10개 정도 하나를 해볼 거예요. 자, 이렇게 누르고 문 다음에 옆으로 당겨서 끽 소리 한번 내고 다시 풀렀다가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다시 누르고 누르고 그리고 다시 또 누르고 옆으로 갔다가 뗐다가 다시 누르고 이렇게요. 그런데 여기 밑에 부분을 저희가 무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 편해요. 근데 여기 가운데로 갈수록 활이 여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죠? 여기가 조금 더 소리를 붙이는 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힘의 차이를 잘 느껴주세요. 그럼 여기쯤 가운데쯤 왔을 때 누르고 옆으로 가고 또 가서 누르고 옆으로 킥 소리 그리고 누르고 옆으로 킥 소리 그리고 누르고 옆으로 킥 소리 뗐다가 누르고 옆으로 킥 소리 그리고 위로 갈수록 활에 힘을 좀 더 많이 줘야 돼요. 어디가 힘이 들어갈까요? 여길까요? 여길까요? 네, 여기랑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 손가락이랑 검지랑 새끼손가락에 힘이 조금 들어가요.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랑 엄지도 힘을 앞으로 밀어주세요. 얘는 내리고 엄지 앞으로 밀고 새끼손가락은 누르고 해서 누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끽소리 한 번 더 누르고 끽소리 자 풀고 그 다음 누르고 끽소리 네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은 우리 내리말을 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죠? 네 올리말 해봐야 돼요. 자 올리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. 올리말 어떻게 해요? 누르고 여기 두 번째 힘 중요해요. 누르고 끽소리 내고 그 다음 풀고 다시 누르고 끽소리 내고 부르고 누르고 끽소리 내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왔어요. 누르고 끽소리 나고 풀르고 다시 누르고 끽소리 내고 부르고 자 이제 또 누르고 끽소리 내고 부르고 누르고 끽소리 내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런 딱 붙는 소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았는데, 선생님들이 알맹이 있는 소리 그리고 큰 소리 뭐 아니면 이렇게 딱 달라붙는 소리 이런 걸 얘기할 땐 활과 이 줄의 그 마찰이 딱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딱 알맹이 있는 소리가 빵 하고 나거든요. 그래서 요 장력을 생각하는, 그 우리가 눌러서 장력, 활과 이 줄의 장력이 이렇게 딱 마찰이 딱 이루어지는 그거를 느껴야 돼요.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마찰력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